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가짐. 기도는 경외감과 친밀함이 한데 어울린 복합체다. 뿐만 아니라 순종과 끈기가 합쳐진 화합물이다. 어떤 기도를 드리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손수 보내주시는 선물을 따지거나 가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간구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본능이 의지를 거스르기 십상인 어린아이들조차 마음 깊은 데서는 아빠 엄마만 아는 세상에 또 다른 면모가 있다는 걸 감지해낼 줄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최선인지는 하늘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자녀가 구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파멸을 피할 수 없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이다. 반면에 주님은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되풀이해가며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노르웨이의 저술가 오 할레스비는 고전이 되다시피 한 그의 책에서 기도를 노동과 씨름으로 표현한다. 기도의 마무리는 늘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어야 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버리는 한바탕 씨름으로 시작해야 한다. 루터는 이처럼 무모하리 많지 끈덕지게 조르며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 공략이라고 했다. 기도는 수동적이고 차분하며 조용한 행위가 아니다. 이처럼 상반돼 보이는 두 갈래 필수적인 마음가짐,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두 마음가짐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찰스 하치는 조직신학 책을 집필하면서 기도의 필수 요건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순종과 끈기를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한다. 순종의 강세를 두면 지나치게 수동적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며 하나님을 잡고 늘어졌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던 모세, 또는 역사를 주무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문을 제기했던 하박국 선지자와 욥처럼 젖먹던 힘까지 다해 매달리거나 논쟁을 벌이는 식의 기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드리지 못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에 토대를 두지 않고 그저 끈기와 강청하는 기도만 강조하면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지 못할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양쪽 다 저마다 가진 필요와 관심사를 위해 꾸준하고 오래 견디며 한결같으면서도 히스테릭하지 않은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20세기 초 노르웨이에서 광산을 자주 대했던 할레스비는 기도를 채굴에 빗대에 풀이했다. 갱도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했다. 우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단단한 안반에 깊은 구멍을 뚫어야 한다. 거대한 바위덩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에 깊숙한 홈을 파는 일에는 끈질기고 줄기찬 노력과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다. 그렇게 구멍을 뚫고 나면 폭약을 밀어넣고 도화선을 연결한다. 거기에 불을 댕겨 화약을 폭발시키는 과정은 큰 힘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흥미진진 스릴 만점이다. 열매가 한눈에 보인다. 요란한 소리가 나고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다닌다. 이처럼 수고로운 일에는 기교와 끈질긴 근성이 필수적이지만 심지에 불을 붙이는 일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참으로 유익한 예화다. 할레스비는 크리스천들에게 심지에 불씨를 가져다 대는 수준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당장 눈앞에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간구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다.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어느 한 면만이 아니라 양면을 다 믿는 사람들은 안반에 구멍을 뚫듯 끈질기게 기도하기 마련이다. 성숙한 크리스천들일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긋지긋한 상황을 견뎌내는 게
풍성한 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구체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든지 주님의 뜻을 조작해서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극단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집요하게 구하는 끈기와 주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든 그 지혜로운 판단을 기꺼이 인정하는 순종이 기도 안에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